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이적 러시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기세의 그 흐름을 더하는 토트넘 핫스퍼의 2군 팀에 입단하게 될 새로운 선수 2명을 영입하게 되면서 토트넘 핫스퍼는 1군 퍼스트 팀뿐만 아니라 2군 및 유소년 팀에서도 선수단의 강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행보와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엄청난 행보를 보여주겠다는 야심을 일찌감치 드러냈었고, 아직 이적 시장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반 페리시치, 프레이저 포스터, 이브 비수마 선수까지 무려 3명의 선수, 그것도 굉장히 알짜배기 선수들을 발빠르게 데려오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브 비수마 선수의 영입 발표 이후에는 토트넘 핫스퍼가 바스토니 선수의 영입에도 실패를 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한동안 영입의 결실을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는 다소 소강 상태에 빠지는 답답한 기간을 보내기도 했었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급작스럽게 이적 작업이 진행되면서 에버튼 FC의 공격수 히잘리송, 바르셀로나의 수비수 클레망 랑글레, 그리고 미들즈브러의 수비수 제드 스펜스 선수까지 총 3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추가로 영입하게 되는 굉장한 성과를 올렸고, 이제 7월에 접어드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6명의 선수를 거의 영입하는 상황까지 접어들었기 때문에 토트넘 핫스퍼의 이번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는 분명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토트넘 핫스퍼의 이적 시장에서의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바로 어제 구단의 공식 홈페이지 발표를 통해 토트넘 핫스퍼의 아카데미에 입단하게 될 두 명의 선수를 영입했다는 발표를 올리면서 토트넘 핫스퍼의 새로운 영입생들의 소식을 소개했는데요. 우리는 새 시즌의 시작을 앞두고 타이럴 애시크로포트와 조시 킬리가 우리의 디벨롭먼트 팀에 합류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다. 이번 달 말에 18살이 되는 다재다능한 수비수 타이러 애시크로포트는 지난 시즌의 대부분을 레딩 FC U23팀에서 뛰었고, 성인 레벨인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도 4번이나 경기에 출전했다. 아일랜드 U19 청소년 국가대표 골키퍼인 조시 킬리는 세인트 패츠 애슬레틱에 합류하여 U15, U17, U19팀에서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세인트 패츠 애슬레틱의 1군팀에서도 2번이나 출전했다. 아일랜드 더블린을 용고라는 팀에서 그는 우리의 전설적인 전 골키퍼이자 현재 아카데미 골키퍼 컨설턴트인 팻 제닝스의 아들인 패트릭 제닝스의 지도를 받았다. 타이럴 애시크로프트와 조시 킬리는 2022-23 프리미어리그 2 시즌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며 웨인 버넷 감독의 U21팀에도 연결될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가 2부 리그 챔피언십의 레딩 FC에서 타이럴 애시크로프트, 아일랜드 프리미어리그 디비전에서 조시 킬리 선수를 영입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이 두 선수에 대해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붙였는데, 17세의 애시크로프트는 레딩 FC 출신으로 주로 U23팀에서 뛰었지만 챔피언십에서도 4경기에 출전했다. 그는 오른쪽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모두 뛰었다. 지난달 스탠다드 스포츠가 보도한 조시 킬리는 아일랜드 U19 국가대표팀 골키퍼이다. 20대 골키퍼는 지난해 7월 FAI 컵에서 아일랜드 세인트 패츠 애슬레틱 소속으로 성인 무대 데뷔전을 치른 뒤 11월 핀 하프스를 상대로 시니어 무대 첫 경기를 치렀다. 나는 애시크로포트 선수는 라이트백과 수비형 미드필드를 소화하는 멀티 자원이며, 조시 킬리 선수는 아일랜드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로도 뽑히는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라고 하는데요. 물론 토트넘 핫스퍼 입장에서 이 선수들의 합류가 그렇게 당장에 팀 전력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토트넘 핫스퍼의 유스와 리저브에 대한 투자는 분명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고, 현재 토트넘 핫스퍼에는 해리 케인, 해리 윙크스, 올리버 스킵, 자페 탕간가, 데인 스칼렛까지 토트넘 핫스퍼 유소년 클럽에서 1군 퍼스트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무려 5명이나 배출을 해내는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 핫스퍼의 타이럴 애시크로프트, 조시 킬리 선수의 영입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토트넘 핫스퍼의 이적 시장에서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2에서 14개 팀 중 6위, 거의 중위권의 성적을 거두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타이럴 애시크로프트 선수와 조시 킬리 선수의 영입을 통해 다음 시즌에는 토트넘 핫스퍼 2군 팀 역시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